안녕. 안녕. 하이 하이.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하늘이 형이랑 또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와. 동한 하셨습니다. 저 아 오늘 그 하늘이 형도 그 아이패드를 안 들고 왔고 그렇죠? 안 들고 왔고 저도 네, 어제 그 맥을 숙소에 들고 왔다가 오늘 안 들고 와가지고 댓글 확인을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이 형 폰으로 또 노래를 아마 이거 댓글 하면 노래를 못 할 거야. 아 그래? 어 너무 안 보여가지고. 잘 보여? 조금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야. 이걸로 보자. 이걸로. 알겠어. 여러분 오늘은 노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저희가 오늘 점심 먹었죠? 점심 먹고. 이제 스케줄 갔다 와가지고 네 점심 뭐 먹었어요? 점심? 예. 아 그 난 참치비빔밥. 참치비빔밥. 아, 저는 그거 먹었어요. 치즈 제육. 맛있더라고요. 제육은 항상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 아 김밥 말고요. 비빔밥. 참치 비빔밥? 참치 비빔밥 하늘이 형 먹었고 저는 치즈 제육 먹고 이제 스케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브이앱을 켰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육이다. 현명한 선택이실 거. 오늘 브이앱은 좀 일찍이긴 했죠. 오늘 브이앱 하고 네, 또 이제 가서 하늘이 형이랑 또 저녁을 먹어야죠. 스케줄에 대해서는 바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운동 안 해요? 운동 안 해요? 나는 오늘 쉬고 주말에. 저도 오늘 스케줄 다녀왔으니까 하고 주말에 오늘은 쉬고 주말에 하려고요. 또 아침 일찍 또 이렇게 움직여서 아 근데 좀 노래가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하다. 아 왜 아이패드 안 들고 왔어? 나도 깜빡. 쉬는 날도 중요하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줘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이제 딱 밥 먹을 시간이긴 한데. 아니야, 오빠 목소리로 오디오 꽉 채워주세요. 형 목소리로 꽉 채우면 되겠다. 아 1초도 오디오 안 비게. 안녕 하늘이야. 이번 노래 진심 좋던데. 나 그 어제 사운드클라우드에 노래 한 개 올렸거든요. 어? 네 혼자고? 응. 진짜? 이따 한번 들어봐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팬카페 올렸어? 사운드클라우드에 올리고 이제 팬카페에 또 가사랑 이렇게 링크랑 해가지고 올렸지. 그래 바로 봐야겠지. 몰라 보는 게 들어야지. 볼 건 없어. 오케이. 아 볼 건 없음. 제목은 봐야지. 아 오케이. 가사도 봐야 되고. 저희 같이 한 노래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들었다고 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4분의 1 많이 사랑해주세요. 터치 바이 터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또 뮤직비디오도 올라갈 거고 내일은 또 제 사진이 올라간답니다. 트위터가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슬프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카페에 좀 더 자주 들리려고 하고 있어요. 카페는 카페는 자유롭게 다음 카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가지고 네 카페를 확인하시고 얼른 가입해 주세요. 아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구나. 그 저희 네이버 프로필 사진은 미리 바뀌었어가지고 근데 그거랑 올라가는 개인 사진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그치? 어. 그러니까 그 뭐지? 포즈라 해야 되나? 그럼 좀 다르지 않나? 살짝? 그치? 살짝? 설렜었나? 진현 오빠 폰 들고 있는데서 왜 이렇게 불편해 보여? 불편해 보인 게 아니고 이것도 나름 그 여기 전완근 그리고 근데 이거 걸치고 있어서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네. 형 배터리 별로 없다고 했지 않아 근데? 1퍼네? 1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노래를 1퍼 동안 틀자. 1퍼 동안? 응. 오케이. 오늘 폰이 들어주세요. 오케이. 아까 못 들었던.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아 나한테 물어봐. 아 나는 저는 그레이스 사랑 먹어서 배 부른 상태인데 좀 더 먹으려고 해요. 왜? 언제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전 다 남김없이 네 남김없이 다 섭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항상 멘트가 항상 공부하니? 나중에 책 낸다 앵겨. 멘트 이렇게 해서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아 반팔. 와 올해 처음으로 반팔을 입어보네요. 아우. 근데 오늘 저 딱 나와가지고 처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좀 쌀랑한 것 같아가지고. 쌀랑. 네. 근데 또 메이크업 하고 옷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그 셔츠 입는 게 좋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냥 셔츠 입고. 조금 쌀쌀한 것 같아서 그 자켓도 입었는데 낮 때니까 좀 더워가지고 그래서 셔츠만 입고 있었죠. 진짜 낮에 엄청 더웠어. 나 오늘 하루 종일 막 선풍기 들고 있고. 맞아 맞아 혼자 그 정도까지 덥진 않았거든요. 근데 혼자 거의 여기만 여름이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낮엔 진짜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잖아요. 일교차가 좀 크다 보니까 진짜 외투 꼭 챙기시고 뭐 낮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밤까지 있어야 되면은 외투 필수입니다. 요즘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워가지고 아홉 25번째 생일이 어제였대요. 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25살. 정말 아름다운 나이. 반오십. 반오십. 난 작년에 지났어. 나는 늦겠다, 난. 그 형은 좀 옛날 일이구나.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겉옷을 안 챙겼거든요. 안 돼.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형이 딱 겉옷을 챙기고 외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팬분들도 챙겨준다니까.
그래서 형이 안 하면서 팬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도 좀 죄송스럽네. 어쨌든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겉옷 왜 안 챙기셨냐고 지금 형을 혼내고 있어. 혼나야지. 네. 근데 감기는 안 걸렸어요. 감기 걸리기만 해. 가만 안 둬. 감기 걸리면 운동 못 하는 줄 알아. 감기보다는 난 더위가 먼저 올 것 같아. 더위 먹을 것 같아. Winter or summer? 겨울. 겨울. 저도 겨울. 여름보다는 겨울. 더워. 요즘에 열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하늘 or 하늘? 하늘. 나는 둘 다. 둘 다. 동인 or 동인? 영준. 또 부모님께서 지금. 아, 네. 오늘 V앱을 하려고 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또 하늘이 형이 또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아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 농담이고 저도 하늘이 형이랑 뭐 모든 멤버들이랑 다 같이 하면 다 재밌지만 하늘이 형이랑 하도 재밌고 살짝 좀 듀오 같은 느낌? 그런 그래서 또 하늘이랑 했습니다. 뭔가 오히려 이제 혼자 하면 어색해지는. 아니 난 전혀. 아 그래? 난 혼자 해도 우리 그레이스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난 괜찮은데. 뭔가 옆에 용진 너라는 게 뭐 없으면은 뭔가 좀 어색해. 한 명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뭐 둘 셋 뭐 이렇게 아예 막 그렇게 하는 것도 하고 막 단체로도 하고 하잖아. 근데 혼자 하는 것도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 그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 그냥 뭔가 좀 소통하는 거 자체로 이제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 좋지. 소통은 해라고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V앱 한 V앱을 다 좋아해 주시니까. 맞아.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은 날씨 중에 어떤 날씨 제일 좋아? 날씨? 네. 아무래도 가을? 가을? 그럼 뭐 봄 가을? 아 맞아. 봄 가을이 근데 옷 입기도 제일 좋고 기분도 좋고 뭔가 날씨 좋으면 괜히 좀 기분 업되고 막 이게 날씨 영향이 엄청 큰 것 같아. 아니 난 날씨 보면 어쨌든 그레이스와 함께면 난 난 다 괜찮아. 형 아닌가 보? 아 난 다 맞아 맞아. 괜히 설레고 뭔가 날씨 좋으면은 뭔가 아 오늘 뭐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 되나. 특히 주말에 또 날씨 좋으면 아니, 날씨가 요즘 너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이 날씨를 잘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또 봄이 오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좀만 더 이렇게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하다 보면 또 코로나 없어지면은 또 놀러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좀만 더 참읍시다 우리. 근데 지금 벚꽃 다 떨어졌나? 벚꽃 다 거의? 벚꽃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참. 한번 볼래? 벚꽃은 뭐 있지? 개 한 발 밀렸고 맞아요. 엊그제인가 비 한번 오고 아 맞아 비 오고 우리의 벚꽃들이 이렇게 막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막 비 오고 막 매달려 있다가 결국엔 이렇게 난 여기까지인가 보 불써 이렇게 어제 숙소 가는 길에 벚꽃이 또 날리고 있더라고. 날리고 있다고? 좀
날리고 있더라고. 아, 아 너무 예뻐. 하늘도 예뻐.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는 뭐야? 뭐 음료수? 마시는 것 중에. 쇼팅인데? 그거랑 그 카카오 닙이라고 있어. 보리차 같은 건데. 카카오 잎? 닙? 닙? 어, 카카오 닙이야. 그게 뭐야? 보리차 같은 건데 맛있어. 아, 그래? 어. 되게 맛있어.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카오 닙. 나는 그러게 뭐 제일 맛있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고 이런 거 딱히 어릴 때는 아이스티 엄청 좋아했거든. 아 아이스티 그 여름에 진짜. 엄마가 이렇게 맞아. 얼음 동동 끼워주셔가지고 집에서 먹는 아이스티가 진짜 맛있었어. 아이스티 먹고 마지막에 그 남은 거 그 이렇게 숟가락으로 끓고 먹으면 아. 완전 달달해가지고 미숫가루도 되게 미숫가루 좋아했지. 엄청 많이 먹었어. 배터리 1%인데 잘 살아있대. 살아있어야 돼. 미숫가루 맛있죠. 미숫가루 미숫가루 이런 거 카페 이런 데 팔지 않나요? 요새는 진짜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오늘 브이앱을 일찍 켠 이유가 어,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스케줄 끝나고 와서 좀 있다가 어, 밥을 먹고 브이앱을 할까 브이앱을 하고 밥을 먹을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 그레이스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아 내가 말하려 했네. 아 까 나 이런 거 안 준다. 아. 그레이스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브이앱 켜고 이제 네 빨리 보고 싶어서 켰어요. 맞아요. 이거 하늘 풀린가요? 네 진현이 형이 진현이 형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뭔가 노래 분위기 자체가 하늘하늘하긴 하네요. 뭔가 좀 듀엣곡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듀? 뭐? 듀? 아 듀엣곡. 아 난 듀라는 줄 알아. 하늘 형이 듀를 좋아한대요. 듀?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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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늘이 형이 끼우에 싫어하는 거 끼우 끼우 뭐라 해서 끼우 이렇게 했는데 끼우 끼우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수요일이 수랑이에요. 좀 이건 안 돼. 사랑해. 그레이 그레이스한테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돼. 아, 수랑이. 수랑. 아 맞아요 그래요. 아, 맞아요 그래요. 그래. 우리가 이제 멤버별로 이렇게 개인 사진이 올라가고 틱톡도 이제 올라가요. 저도 내일 올라갑니다. 나의 하늘아. 근데 원래 배터리 1%가 은근 어, 은근 끈질겨. 조만간 폰을 바꿀 것 같아요. 뭘로? 너 나 너 거? 미니로. 맞아 좋아. 근데 이게 사이즈도 그렇고 아 솔직히 난 이것보단 좀 더 작은 게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 사이즈도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4년 오래 썼다고.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 핸드폰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느려지거나 잘 안 아니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거나 앱이 계속 튕겨요. 튕기고 끊기고. 나는 최신 스마트폰 아닌겨. 진짜 너 5 썼었죠? 이거 전에 SE 어. 와 그때가 참
저 어쨌든 핸드폰 큰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나도 이제 그러면 미니 사면은 이렇게 화면 터치 되면 켜지는 건가? 아, 형은 안 되지. 형이 잘못 터치하면 휴대폰 바로 그냥 파손. 이렇게 누를 때마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빵빵 누르면 들어가는 것만이야. 무슨 타노스야 나? 아, 근데 내가 좀 마이너스 손이긴 해. 바쁘셔. 형 미니 사면은 나랑 같이 거울샷 찍어달래. 아, 핸드폰 이렇게 좋아요. 이거 보면 손 흔들어주세요. 이거는 좀 뭐야고. 아이고야고. 그만큼 그레이스가 좋다는 뜻이죠. 오, 응? 다 좋아. 아, 지금 밖에 춥대요. 밖에? 오, 너무 시원한데? 시원하다고? 근데 형은 좀 추울 수도 있겠다. 아, 근데 나 지금 좀... 저도 많이 보고 싶네요. 아, 저 오늘도 옷 좀 이쁘게 입고, 그러니까 네, 옷 좀 그렇게 입고 갈라 했는데 뭐 입을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추리닝 입고 나왔어요. 근데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막 뭐 입을지 뭐 입을지 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상의는 되게 괜찮은데 바지가 추리링이라서. 편하게 온 거 있으니까 운동하고. 운동? 네. 하시고 하면 되지. 내일 어디에요? 내일? 내일 숄더. 어디 운동할 때가 제일 설레나요? 그냥 막 이제 그냥 내일 여기 해야 된다 하면 자기 전부터 이제 막 설레는 거야. 와, 진짜 빨리 자가지고 빨리 일어나서 빨리 운동하고 싶다 이런 부위. 가슴? 저는 운동할 때는 그런 생각 안 들고, 아, 내일 V앱 해야지 하면은 자기 전날부터, 아, 빨리 내일 와서 우리 그레이스 여러분들이랑 V앱 하면서 얘기하고 싶다, 전 그 생각하고. 운동할 땐 저는 그런 생각 안 하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레이스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게 하늘이 형이랑 V앱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아, 이게 하늘이 형 반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해맑으신데요? 오늘 V앱 2시간 하자. 가능해요? 2시간? 2시간이 뭐야? 그러면 하늘이 형을 위해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하늘이 형이 24시간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안녕. 밤새 거냐? 말 보면서? 나는 가능하지. 바로 잘 것 같은데? 아, 난 요새 잠을 좋아하잖아. 근데 그레이스 팬분들도 뭔가 저희가 자는 모습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신가요? 저는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코골이가 심해서.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저 머리 자른 거 어때요?
네?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별로야 하시는데 아마 마음의 별이겠죠? 아. 아우, 예, 이렇게 한 줄 통으로 또 그 칭찬 주머니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씩씩한 아이로구나. 당연하죠. 씩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고 있어. 나? 근데 몸은 왜 이렇게 화나 있어요?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어. 근데 일단 머리 자르니까 너무 시원해. 그리고 머리 말릴 때도 너무 편하고 아침에도 이제 편해. 머리가 길 때 자다 보면 입안에 머리카락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머리카락도 또 단백질이라서 배고파하는 거 아니야? 또 하마터면 먹을 뻔했다니까. 네, 머리가 길렀을 땐 말리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머리 자르고 나니까. 아, 근데 대부분 막 그런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엄청 길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또 오래 길렀는데 안 아쉽냐고. 아, 어, 좀 아깝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아, 어느 정도 있었을 때는 아, 좀 자르면은 좀 아쉬울, 아깝다보다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자르는 날에 그냥 좋기만 했어요. 진짜. 와, 여름에 어떻게 묻혀요? 그래서 나 맨날 머리 이렇게 묶고 있었잖아. 그냥 딱 그 이제 연습실 출근하는 길이나 그럴 때는 이렇게 묶고 여기 머리 밑에는 빼고 이렇게 모자 쓰고 다녔는데 연습실 도착하면은 아예 다 묶고 있었잖아, 이렇게. 그랬었죠. 방금 생각해봐. 상추처럼. 어, 맞아. 근데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자르고 하다 보니까 하늘씨 여기 더 길어지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기르실 아킬레스건까지? 아킬레스건? 네. 뒷머리만? 네. 아, 아킬레스건까지 기른 다음에 투블럭을 하는 거지. 바로 다 자르면 아킬레스의 머리카락이 닿으면은 바로 투블럭 밀어. 어때? 달성했다는 그 의미로? 응. 자신이 없어? 아니야, 형 할 수 있어. 근데 머리 긴 것도 어느 정도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맞아. 하더라고. 그거 그렇거나 아니면 진짜 그 기르는 동안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돼. 그래야지 그냥 어느 순간 어, 이 정도 자라 있었네 이렇게 되지. 그걸 계속 기르려고 하다 보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때 머리 못할 것 같아. 근데 형도 예전에 머리 엄청 길었잖아. 아, 그때도 엄청 힘들었어. You are so pretty guy. Thank you. You are so beautiful girl. 영준이 오빠 조만간 보쌈하러 가야겠다. 보쌈? 응. 저는 이제 그럼 보쌈 당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보쌈 고기. 그러니까 잡아간다 이거지. 아아 나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아. 나를 잡아간다 이 말씀이시잖아. 뭐 고기야? 또 단백질 생각하고 있었지. 아 진짜
무슨 소린가 했어. 어, 보쌈 좋다. 오늘 보쌈? 아, 하늘이 형이 이런 게 되게 네 귀엽다고 해야 되죠. 되게 좀 엉뚱해요. 사람이 되게 되게 엉뚱하고 되게 크고 몸도 근육도 되게 많고 예 네. 매력이 참 많은 형이죠. 참 매력을 잘 몰랐는데 형 매력은 형 근육만큼 많아. 프로틴. 형이 좋아하는 운동 뭐예요? 뭐 부위가 아니고 아 그냥 뭐 축구라든지 뭐 야구 볼링 뭐 많잖아. 난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드민턴이랑 농구. 농구는 스킬가 컸나요? 그런가? 아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성장통이 좀 빠르게 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나는 형 성장통 때 아팠어? 나 진짜 아팠어. 나 물리치료 맨날 받았어. 난 성장통이란 걸 성장통이 아픈 거야. 성장하면서 이제 통증이 있는 거잖아. 성장통을 못 느꼈어. 난 성장통이 없었어 그냥. 진짜? 꾸준히 컸어. 꾸준히 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멈췄지. 1학년? 그럼 그... 아 그럼 지금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야. 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조금은 더 컸겠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키인데 대학교하고 이제 그 모델 가다 보니까 이제 막 그 뭐지? 체형 교정도 하고 이제 좀 굽어진 자세도 좀 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거지. 아마 키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멈췄을 거예요. 나는 고등학생 때 좀 키가 큰 편이었어. 그래가지고 키가 크니까 줄 설 때 있잖아. 줄 설 때 앞에서 보면 나만 이렇게 얼굴이 빨갛게 나오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그때 당시 때는 진짜 키 크기 싫었어. 아 그래? 어, 나 키 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왜냐면 딱 교복 입었을 때 교복 입었을 때 좋잖아. 근데 대학교 가서 완전 달라졌지. 187이 꿈이었지. 아 나도 살면서 깔창이라는 걸 대학교 때 처음 껴봤어요. 신발에 신발 워커도 한 3cm짜리 이런 거 신고 다니는데 거기 안에 또 한 3cm 깔창을 껴. 그래도 애들보다 작아. 왜냐면 걔들도 워커를 신고 다니고 막 구두를 신고 굽이 있는 거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배신감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대학교 친구 중에 원래 키가 좀 컸어요. 그 친구도 깔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는 완전 깔창을 쓰노? 이러니까 그걸 쓴다 하더라고요. 키가 얼마나 됐었는데? 한 85? 85? 85? 딱 용기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애들 다 그냥 원래는 깔창을 안 꼈는데 깔창 끼는 친구들을 많이 봐가지고 아 나도 껴야겠다 싶어가지고 깔창을 사용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지금 키도 만족하면서. 세민이가 진짜 확 컸잖아. 연습생 처음 딱 들어와서 백결이랑 마주쳐서 만났을 때 저랑 키가 똑같았어요. 아 내가 좀 더 컸나? 아 그 정도였어? 아니 내랑 거의 비슷했을 거야. 나 누가 더 컸는지 자기 못 갔는데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백결이가 키가 점점 크더만 저희 멤버 중에 세 번째로 커졌어요. 진짜 너무 잘 보였어요. 신기하다. 형은 고등학교 때 키가 어느 정도였었어요? 81?
형도 컸네. 그래서 어쨌든 딱 백결이가 연습생 생활 하면서 컸죠, 키가. 그래서 아, 20대 때도 크구나. 진짜 성인이 키가. 형 키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나의 욕심. 맞아, 근데 좀 욕심은 계속 생기기 마련이죠. 저희 교복 입은 거 보고 싶다고. 교복? 그 놀이동산 가야 되나? 교복? 근데 막 그런 거 있지 않나? 막 대여하고 막 그런 거? 놀이동산에서 대여하나? 어, 그거 막 많이 입으시더라. 그때 나 그 고향에 있을 때 그 예발 때 교복이 있어가지고 입었는데 너무 작더라고. 얘기했었나? 저번에 했었지. 어, 너무 작아가지고. 아, 그때는 또 운동을 안 했었잖아. 그랬었나? 아,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는 말랐었지. 나는 교복이 없어가지고 다 버렸지. 아, 진짜. 나도 그냥 뭐 추억용. 아, 나도 그게 더 맛있어. 아, 가지고 있을 거야. 형 지금 교복 입으면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하네. 아니 우리끼리 교복 입고 막 추억 사진 찍으러 가고 막 이래도 좋을 것 같아. 다음에 코로나 풀리면 코로나 풀리면 뭐 가자.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코로나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진짜. 노래 참 좋네요. 했었어. 이 노래가 그때 그 정훈이가 다은이가 커버한 거. 아, 그래서 내가 알려준 곡이거든. 오. 그래서 나 카피하려고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노래 좋다. 뭐야 이게 꿈속의 너. 꿈속의 형 운동. 꿈속에서 운동하면 무슨 느낌일까? 꿈속에서 운동하면은 더 힘들지 않을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 막. 몸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엄청 느리게. 아, 어, 맞아. 꿈에서는 좀 자유롭지가 않지. 요즘 딱 날씨 보면은 이 날씨가 엄청 빨리 또 없어질 것 같아. 바로 또 여름이 올 것 같아 뭔가. 그렇지. 진짜. 다음 주부터 엄청 더울 것 같은데 뭔가. 어, 맞아. 그러면 또 여름 엄청 길다가 이제 가을 조금 있고 그리고 또 겨울 길다가 그러겠죠? 여러분들 이제 옷장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나 좀 두꺼운 거 넣고 이제 가볍게 가벼운 거 팬분들을 위해 손가락 하트 해달라고 하죠.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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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트 오? 오, 오, 더더더 오, 오, 하트. 오, 더더더더더더더 없어. 아, 저희 미모가 따뜻해서 봄이래요. 아주 좋아요. 옷정리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주
정리하면서도 안 입, 좀 잘 안 입었던 거는 좀 한번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비워봐야죠. 이게 근데 뭔가 아, 한 번은 입겠지, 한 번은 입겠지 하는 옷들이 손이 잘 거의 안 가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에 입겠지 해가지고 또 어느 날 입었어. 근데 되게 예쁘다 갑자기. 아, 그럴 때 있어. 아, 꽃이. 근데 대부분 뭐 언젠간 입겠지, 언젠간 입겠지 하면 다 안 입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래서 한번 정리할 때 그냥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늘 좀 미련이 없네. 이번 정리할 때는 옷 정리도 좀 하고 신발 정리도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Do you like gym? Gym? 네. 좋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헬스장 못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비니 헬스장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 무료. 대신 중량 중량 안 중량 못 하고요. 중량 안 되고 그냥 유지만. 놀러 오세요. 연락 주고. 저희가 항상 그레이스 분들께 저 매출을 해드리잖아요. 그레이스 여러분들 저녁 오늘 저희한테 추천한 게 해주시면 생각해보겠습니다. 어, 맞아요. 오늘 저희들한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어, 근데 보쌈 좋다. 보쌈 그냥 보쌈 살도 안 찌고 보쌈을 갑자기 생각나네. 보쌈 진짜 어렵네. 보쌈 먹으라고 하네. 아, 보쌈? 보쌈은 완전 단백질이거든요. 김 쫙 빼가지고 맛있게. 닭볶음탕도 괜찮고. 닭볶음탕 맛있지. 그러면 뭐 보쌈이랑 닭볶음탕 다 시키잖아. 하고 그 다음 형 뭐 먹을래? 나는 보쌈이랑 닭볶음탕 먹을게. 아, 감당 돼? 감당 되지. 지켜보겠어. 어, 보쌈도 좋고 닭볶음탕도 좋네요. 다 좋아, 다 좋아. 시켜 먹어야죠. 아까 전에 그 우리들이 노래 올렸던 거 하면서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없냐고 여쭤보신 게 있었나? 그때 당일에 밥을 못 먹은 거. 그거만. 저번 VF 때 말 얘기했었는데 제가 딱 하늘이 형한테 노래 들려주고 하늘이 형한테 어, 그럼 형 VF 하는 날 있으면 그때 그러면 남아서 VF 끝나고 녹음하자 했는데 그게 당일이 되었어요. 제가 형 할 수 있겠지 오늘? 참 진현이 형이 어 그래 일단 해보자 했는데 잘 불러가지고 잘 불러줘서 바로 당일날 녹음했죠. 저는 진짜 벌스, 사비 뭐 이 정도 하고 또 할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상상도 못해가지고 너무 분위기에 맞게 잘 불러줘가지고 정말 수월하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을 또 기약합시다. 아, 언제든지 그 환영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이 좀 진하게 된 것 같죠? 오늘 지금 우리 멤버 다 뭔가 좀 진해 했었으니까 론할 때 메이크업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헤어랑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건 나오네. 제 꼴을
밥을 먹고 브이앱을 켰었어야 됐나 싶을 정도로 지금 네 번 정도 걸었어. 근데 1% 진짜 오래 가는데? 어. 1% 맞아? 진짜 이거는 핸드폰 바꿔도 되긴 했네. 맛도 한 거 모르겠어. 아 진짜? 근데 배고프면 왜 배에서 소리가 나지? 그러게. 빨리 밥을 달라고 네가 말하는 거 아닐까? 아 밥 줘 이렇게. 그렇대요. 하늘이 형은 배도 말을 한다고. 어마어마한 양반이네요. 또 노래 하나 좋은 거. 되게 좀 설렘설렘한 노래를 많이 가지고 있으시네요. 형 유산소 운동만 하면 살 안 빠지냐고 물어보시는데 빠지겠지? 유산소 하면 왜? 아 그 댓글에 진짜 유산 그 유산소만 하면 유산소만 하면 빠지긴 빠지죠. 빠지겠죠. 근데 근력 운동을 좀 하면서 유산소를 하는 게 웨이트까지 한다면 더 빠져요. 이제 몸이 다부지게 보인다 해서 그래서 균형 잡힌 몸 밸런스가 되게 뭐 만약에 운동 뭐 조금이라도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면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또 이런 날씨에는 막 그리고 하면 또 건강해지고 진짜 건강이 최고 같아. 시간 지날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 안녕 멕시코. 멕시코. 하트 한번 또 뭐야 만들어 달라 하시네. 아 이게 진짜 V앱 할 때는 항상 그 그걸 볼 수 있는 뭐지 댓글을 이렇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 꺼졌어. 빠이. 그 막 노트북이나 뭐 패드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안 들고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이게 댓글이 빨리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작 글자가 작다 보니까 예 네, 작다 보니까. 필요성을 또 느끼네요. 아니 왜 안 챙겼어? 우리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화면이 작고 댓글이 큰 걸. 아 맞아요. 우리가 보는 거는 아 그러면 핸드폰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쉽지만 노래가 끝이 났어요. 핸드폰이. 그래서 노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견뎠어. 오늘 끝나고 진짜 못 드실 거예요. 보쌈 아니면 닭볶음탕? 닭볶음탕 먹게요. 뭐든 고기는 좋은 것 같아. 주머니 속에 고기 고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 형 보조개 있어요? 난 없어. 저도 없어요. 그 의연이만 있지 않나? 우리 멤버 중에서. 어 아마. 그치? 어 맞아 맞아. 유일하게. 아 짱아 있다. 어? 짱 없을 때 보조개 있잖아. 아 그랬나? 아닌가.
연락해서 물어볼까? 어 영대도 있다 왔네. 영대 나... 부족이 있나? 아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응. 기억이 안 나. 그럼 세 명 있나 보네요. 아 연기 형 보조개 있나? 어 있는 거 같은데. 뭐지?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우리 둘이만 없나? 아닌가? 하영들이 더 잘 아실 거. 어 그 하영이 형 보조개 있나? 제 형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형이 또 웃으면 또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나 없음. 보조개 했는데 참 만들어줘? 어떻게? 막 무술 단련할 때처럼 막 이걸로 막 하다 보면 보조개 생기지 않을까? 피가 나지 않을까요? 아 원래 No pain no gain이라고 고통 없인 얻을 수 없다. 오 나도 배터리 없어. 뭐야 배터리에 20% 아 근데 오늘 셀카를 많이 찍어가지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하면서 셀카를 많이 찍어서 배터리가 없네요. 오 진짜 정신없어 나 진짜. 내 입꼬리가 그렇게 예쁘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시는데 진짜예요? 아니 형 말고 나 대결하죠. 누가 더 예쁜가요? 근데 아까 20% 남았다고 나왔으니까 바로 꺼지진 않을걸요? 넌 또 최신폰이니까. 그렇지, 난 최신폰이니까 한 4박 5일 정도 가지 이런 게. 아 그때 한번 겨울 작년 겨울 때 내가 배터리가 94%인가 그랬어. 95%인가. 근데 그 조깅을 하러 갔는데 좀 춥잖아. 30분 뛰었나? 1%가 되더라고. 어? 뭐 휴대폰도 같이 옆에도 같이 뛰었나? 심지어 노래밖에 안 듣고 있었어. 아 그래? 작년 겨울부터 핸드폰이 그랬어? 아 원래 근데 추운 날에는 좀 빨리 날긴 해. 아 근데 그 나도 내 맥북 있잖아. 맥북이 겨울에 겨울에 이렇게 연습실에서 그 요즘은 또 안 그런데 한참 그 추울 때 겨울에 겨울에 연실에서 맥북 켜면은 그 배터리가 많아. 근데 딱 그 켜지다가 갑자기 꺼져. 그럼 다시 키는 걸 눌려. 눌리면은 배터리가 없다고 또. 예? 배터리가 없다고 했는데 충전기 꽂고 또 바로 키잖아. 그럼 또 배터리 많은 상태로 다시 켜지고 이제 그 상태로는 좋대. 꼭 한 번씩 켜지다가 꺼졌다가 배터리 없다고 뜨고 다시 그냥 충전기 딱 그 대기만 하면은 바로 또 다시 켜져. 근데 이게 날씨가 추울 때만 이러더라고요. 아, 맥북도 이게 좀 똑같구나. 몰라 좀 옛날 산 지 좀 돼서 그런가? 몰라 근데 맥북 그러지? 4년? 4년? 3년? 아 오래되지도 않았네. 아 오래됐지. 근데 이게 진짜 이게 항상 겨울에만 그래요. 다를 땐 너무 잘 되는데 겨울에만. 근데 막 그 아이폰도 어느 몇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그 시리즈는 겨울 되면 꺼진다 하잖아. 어 그거 같아 아마. 그래가지고 신기하더라고. TMI.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나 폰 바꾸면 이제 그것도 되겠다. 뭐? 무선 충전. 어 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게 A부터 된다고 했거든. 딱 4가지야. 아, 근데 무슨 충격 뭐 한다고? 충격이 있는데 한 번 꺼지면 되지. 근데 그 무선 충전기가 이제 나오는데 엄청 접착? 근데 딱 붙여가지고
딱 붙었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평생 그거 붙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럼 들고 다녀야지. 근데 안 돼. 안 돼? 응. 그것도 안 돼. 나 이거 쓸래. 햄버거랑 피자 중에 뭐가 더 좋나요? 나 햄버거. 햄버거? 피자. 아 근데 그 피자 되게 맛있더라. 뭐? 페퍼로니 피자? 그거는 채소도 없고. 아 딱 그것만 있지. 어 햄만 있더라. 그리고 연기도 좋아해. 어 맞아. 그건 아마 다 좋아할 거야. 그리고 그 하와이안 피자 있잖아, 파인애플 있는 거. 아... 그거 되게 호불호 많이 갈리더라고. 난 맛있거든, 맛있게 먹거든. 나름대로 이제 파인애플에서 이제 팍 상큼하게 터져가지고 그런 맛에 또 먹는 것 같아. 따뜻한 과일을 아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와이안 안 좋아하실 거야. 막 그 스테이크 먹고 할 때도 그 파인애플 구워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어. 나는 뭐지? 파인애플 따뜻해도 맛있던데. 그렇게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그때 누가 그랬는데 그 귤도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귤을 구워 먹는다고? 귤인가 그랬을걸? 그건 그럼 귤구이야. 귤구이 괜찮고. 아 귤 구워 먹는 건 한 번도 안 먹어.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먹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막 별미 이런 건가? 뭔가 되게 맛있대. 다음에 한번 구워줘. 다 태울 것 같은데. 걔한테 미안. 그 뭐지? 고구마나 감자 구울 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넣으면 끔박지. 응. 막 해가지고. 형 애교 할 수 있겠나? 가능하나? 애교? 와. 야. 아. 정말 애교가 재밌는 것 같아. 그래도. 밖에 바람 많이 분대 지금. 아 진짜? 응. 오 시원하고 좋겠네. 어. 아, 좋아. 네 이렇게 브이라이브도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요. 와우. 몇 시지? 아 폰 꺼졌잖아. 이제 저녁을 먹으러? 저녁도 먹어야 되고 핸드폰 배터리도 거의 없고 배가 너무 없어. 이게 오늘의 최대 실수. 다음에 밥을 먹고 뭘 브이앱을 꼭 밥을 먹고 해야겠다는 걸 오늘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게 오늘 시간 되게 빨리 갔어요. 또 같이 하면 또 이렇게 또 좋네요. 그레이스라서 시간이 좀 빨라. 자 그러면은 마무리. 마무리.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 마무리 멘트라고 생각 중이야. 오케이. 그레이스 저녁 만나게 드시고. 아이 그레이스 분들은 드셨어. 아. 이따 안 드신 분도 계실 거야. 아. 안 드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드신 분들은 소화 잘 시키고 이따가 잘 자요. 오늘 브이앱 봐줘서 땡큐. 오! 너무 싫다. 네 그래서 오늘도 네, 너무 재밌었고 수요일 오늘 수요일 맞다 했지? 네 이제 또 내일 모레만 또 버티면 또 주말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 점점 지날수록 저희 컴백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와우.
우리 같이 조금만 더 기다리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해. 더 같이 해줘야지. 오늘도 사랑해요. 아니 같이 해줘야지. 맞죠? 응. 어. 해봐. 오늘도 사랑해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또 봐요. 그레이스.